안녕하십니까. 원로의 산약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나무 비누 소금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복나무는 먼저 잎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잎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날개가. 여기 잎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날개가 달려 있는 나무가 복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나무는 가을이 되면 될수록 붉게 물든다고 해서 복나무라고도 합니다. 복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조금 나서 있습니다. 털이 뽀송뽀송하게 털이 여러 좀나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복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동글동글하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소금이 달립니다. 다음은 복나무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나무는 온나무과에 속합니다. 일명 소금나무라고도 합니다. 진액을 맛보면 소금 맛이 납니다. 생약명은 복나무 열매를 연부자, 오배자라고 하는데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나무에는 항산화제,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복나무의 좋은 성분은 회갈색 껍질에 있다고 합니다. 복나무 속껍질을 연부 수백피라고 하는데 출혈성 이질, 종기, 옴 같은 피부 질환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복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흰색 진액이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나무 비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잎, 줄기, 가지를 함께 잘라낸 다음에 2, 3일 정도 햇빛에 말린 후에 말린 복나무를 물 2리터 정도에 약 200g 정도를 넣고 2, 30분 정도 푹 끓이면 복나무 껍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비누 베이서 1kg 정도를 중간 불로 충분히 잘 녹인 후에 복나무 추출액 50g 정도를 넣고 5분 정도 저어주면 비누액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비누 틀에 부어서 약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복나무 비누가 완성이 됩니다. 복나무 비누는 무좀 및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안을 할때 사용을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복나무 비누는 개인적인 체질과 증상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나무 소금 만들기입니다. 복나무 가지와 잎을 끌려서 얻은 추출액을 분무기에 넣고
입자가 고운 소금 위에 골고루 뿌린 후에 바싹 말려주면 북나무 소금이 완성이 됩니다. 북나무 추출액이 소금에 잘 스며들어 마르면 색이 갈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쉬운 방법이죠. 북나무와 소금이 만나면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나무 소금을 일상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각종 피부 질환과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식중독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반응, 즉 알러지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북나무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소금이 달리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을에 북나무 소금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알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 제가 체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약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도 드리고 북나무 소금 비누 만드는 체험을 한번 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나무에 대해서 비누, 소금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